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2월 19일인데 날씨가 어제 그제 한 이틀 또 조금 따뜻하더니 오늘 또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내일하고 모레 글쎄 한 3, 4일 동안 영하 8도 9도까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이제 한지형 육종 마늘하고 홍산 마늘을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저 아래쪽에다 심었었는데 그냥 올해는 작년에 좀 밭이 질고 그래서 제가 좀 여기가 약간 밭이 비알져서 이 위쪽으로다가 마늘밭을 옮겼습니다. 근데 뭐 마늘을 저희가 엄청 많이 심는 거는 아니고 육매장을 하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마늘은 그냥 몇 집이 먹을 것만 여기 한 자라야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홍산 마늘은 이제 올해 2년째 심고 한지형 육종 마늘은 이제 몇십 년째 심어봤는데 작년에 홍산 마늘을 심었는데 이제 평계에다 심었는데 우리 두둑을 높이 하고 이제 마늘을 이제 적기에 심었는데도 겨울에 막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또 봄에 작년에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마늘밭이 푹푹 빠지고 그러니까 이 홍산 마늘이나 한지형 마늘이 이 뿌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뿌리가 썩고 그러니까 일부 한 몇십 프로는 마늘이 시원치 않고 그래서 올해는 약간 이 비알밭에다가 이제 마늘을 심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기다 땅콩을 심었던 거라 이제 적기에 못 심고 정상적인 날짜 9월 한 중순경에는 심어야 되는데 이제 9월 말쯤에 심어가지고 조금 한 15일 정도 늦게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 부직포를 안 덮고 그냥 마늘은 예전하면 추위에 강하니까 부직포를 안 덮고 작년에 내비뒀었는데 이 홍산 마늘이 이제 심자마자 수분만 잘 유지해주면 바로 뿌리가 나서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이파리가 가을까지 한 12월 초까지 이 마늘잎이 한 6장 내 7장이 나왔는데 그래도 겨울을 나면서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작년에가 덜 추웠나 그래도 겨울에도 마늘싹이 완전히 현찬치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영상 오늘 찍게 된 동기가 여기가 두둑이 조금 넓어서 이제 이 홍산 마늘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 이제 부직포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드러났는데 요거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요 안쪽에 덮은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속잎이 조금씩 내밀면서 파란 기가 있는데 요쪽에 지금 두세 포기는 이제 부직포를 이제 넓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 거라 여기 가생에 나머지다 꽂았더니 이거는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파리가 다 마르고 아주 상태가 이제 저 안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가을부터라도 날씨가 춥던 안 춥던 이렇게 마늘을 심으시면 망겨도 뿌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덮었을 때는 따뜻해서 마늘이 빨리 겨울에도 올라오니까 또 환기도 구멍도 뚫어줘야 되고 또 봄에 벗기게 되면 웃자라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올해 제가 이제 부직포를 세워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눌려도 이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약간 누여 있어 가지고 뭐 이파리가 꺾이거나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안 덮은 거보다는 덮은 게 훨씬 마늘 상태가 좋아 가지고 올해 덮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가을부터라도 이제 마늘을 심으시면 한지형 마늘이나 이 저 홍산 마늘 이거 심으셨을 때 부직포 비싸지도 않으니까 요거 꼭 사셔 가지고 이 부직포를 덮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오늘이 이제 2월 19일이니까 이제 3월 한 초되면은 이제 마늘싹이 이제 새파랗게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그때 날씨 봐가며 햇빛 났을 때 벗기지 말고 해 넘어갔을 때 따뜻한 날 이렇게 부직포를 이제 걷어주면은 이제 마늘싹이 이제 새파랗게 이제 일조량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이제 마늘이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 벗길 때는 가능하면 따뜻한 날 벗기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벗겨 놓고 나면은 이제 봄비가 온다고 그러면 좀 거름이 적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비료를 요소를 좀 살짝 이렇게 날려주면은 요 구멍이 크니까 요 구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질소 성분을 빨아먹고 더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훨씬 이제 잘 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말 중순에서 말경에는 이제 요소는 그만 뿌리시고 이제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를 비 온다 그럴 때 이게 약하게 뿌려주시면 마늘 알도 이제 커지고 단단해지고 또 마늘 대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병충해도 강하고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날씨도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 그래서 이 마늘 상태가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올 가을부터는 꼭 마늘 부직포나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